네. 철을 녹이는 그 도가니가 너무 바쁘고 너무 뜨겁습니다. 네. 포스코 강판 네, 선정해 주셨는데요. 오늘 특징주 중에서 특징주로 보여집니다. 네,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. 네, 그렇습니다. 요즘 참 철강주들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네. 포스코 강판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워낙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들이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나 원자재 가격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따른 좀 기대감도 물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네. 특히나 포스코 강판의 경우가 그냥 일반 뭐 철강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또 처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만약에 또 이런 알루미늄 그런 관련 부품들이 이 전기차용 부품 공급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타나주고 있고요.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빠른 그 확대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네. 또 포스코 그룹사 간의 어떤 전략적 협업 또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뭐 전기차용 바디샷이라든지 배터리 커버 공급도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도 물론 강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같기도 하고요. 네. 또 실제적으로 어떤 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그리고 전일장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포스코 강판, 뭐 동제강, 세아제강, 뭐 KG 동부제철, 뭐 세아베스틸 전반적으로 조금 포스코에 비해서 작은 조금 기업들 이런 등 급등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도 사실 잠정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좀 기대가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급등세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대형 철강주, 중소형주 철강주의 분위기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대형주의 움직임은 좀 생각보다 크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이런 실적의 주가도 함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중소형주 장세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. 드렸는데요. 네.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철강주에 대해서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뭐 자동차 관련해서도 워낙에 좀 사업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주의 경우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갈 게 철강 관련해서요. 이 조선이나 뭐 건설들 철강제 수요가 이제 집중되는 전방 산업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이게 좋으면서 철강제도 또 따라서 같이 판매량도 올라가고 또 중국 시장 또한 경기 회복이 빨리 되면서 이런 것들 호재긴 한데. 어제 또 이제 그 각국의 정상들이 NDC라고 하죠. 국가별 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, 그거를 또 상향한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된 상황인데, 이 철강주들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저는 일단은 철강주의 경우는 사실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에 민감한 조금 사실 업종입니다. 특성상 경기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은 조선주, 철강주, 건설주 좀 대부분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또 반응한 업종 중 또 대표적인 업종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앞서 앵커님 말씀 주셨던 이런 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을 공략하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때가 맞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경기 민감 업종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충분히 아직 저평가 가 되어 있고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포스코 강판 현재는 뭐 너무 급등한 상황인데요. 이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지켜볼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연일 좀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근처까지도 좀 주가 급등을 그렇죠. 예, 하는 네. 모습 보였었는데 물론 포스코 강판의
경우가 물론 업황 개선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 이 동안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 어떤 전망들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포스코 강판을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현재 신규 진입보다도 당분간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오히려 눌림목 때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